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육두단경 이제 지난 시간에 인종법사가 우리 육조 스님에게 그 오족께 받은 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오조 스님께 받은 법은 다만 견성을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법문을 딱 했더니 불법은 불이법이다.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고 오로지 견성을 말할 뿐이다. 그 말은 뭐 이렇게 선정 아닌 경우와 선정한 이후 둘로 나뉘고 해탈하지 않은 경우와 한 둘로 나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지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법은 불이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부분이요. 인종법사는 이제 제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인종법사가 제가 경전을 강의하는 것은 마치 깨진 기와장과 같고 당신께서 설하시는 것은 진짜 금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인종법사가 저를 위해 머리를 깎아주고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동산 법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종법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상당히 고참 스님이시죠. 그래서 경전을 강의하시고 많은 스님들에게 이제 법을 펴는 이제 경전을 강의하는 스님이었는데 이 육조 스님이 나타나서 이 법문을 했더니 인종법사가 아주 감탄하면서 말한 거죠. 오히려 이 육조 스님이 아직은 행자의 신분이잖아요.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법은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행자의 신분이다 보니까 이 행자의 신분은 어쨌든 그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수계가 필요한 거죠. 이제 스님으로서의 이제 계를 받는 게 필요하고 또 정식으로 이제 머리를 깎아서 정식 스님이 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종법사가 이 육조 스님의 스승이 되어서 계를 주고 또 출가를 할수 있도록 원만하게 출가를 할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오히려 자신이 그 육조를 스승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 가능한 얘기죠. 내가 수계를 주는 사람은 나의 제자잖아요. 내가 수계를 내려줘서 스님으로 만드는 거니까 어찌 보면 내가 윗사람이고 이제 밑에 사람을 내 제자로 삼겠다는 건데 그렇게 수계를 준 다음에 오히려 이제 내가 법이 부족하니 그의 제자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형식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은 그거 같아요. 이 육조 스님이 행자다라고 쉽게 말해 누가 태클을 걸거 아니겠어요? 그거 진짜 법을 이은 사람 맞느냐? 정식 스님도 아닌데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법에서는 사실은 형식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법에서 무슨 형식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그런 걸로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형식적으로도 여법하게 어떤 순서를 갖춰놓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형식상으로 저를 위해 머리를 깎아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오히려 스승으로 모시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인종법사 덕분에 정식으로 스님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동산 법문을 열게 되었다. 이 동산 법문은 오조 스님이 황매에서 했던 법문, 그것을 이제 동산법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조 스님의 법문을 이은 법문을 시작하게 됐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조 스님과 육조 스님이 설하셨던 그 법문을 통틀어서 동산법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동산에서 법을 얻고 난 뒤에, 오조 계시는 그 동산에서 법을 얻고 난 뒤에 온갖 고생도 많이 하고 보임을 하면서 산에 가서 한 십몇 년을 있었잖아요. 또 남들에게 도망 다니기도 했죠. 온갖 고생도 많이 하고 목숨이 신라처럼 위태로운 시간을 지금까지는 보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목숨이 신라처럼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왔는데 오늘 이처럼 위자사와 관료들 그리고 사부 대중들과 더불어 법회를 열게 되니 이 어찌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인연이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과거생에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선근을 심었던 것이 비로소 이와 같은 돈교 법문을 듣고 법을 깨우칠 수 있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앞선 성인들께서 전해준 것이지 결코 제 자신 스스로 얻은 지혜가 아닙니다. 앞선 성인의 가르침을 듣고자 한다면 모두 각자 마음을 깨끗이 하고 법문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스스로에게 있던 의심이 사라질 때 곧 앞선 성인들과 다름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육조 스님께서 첫 법문을 이제 동산 법문을 펴시면서 그 위자사와 관료들과 그 모인 모든 대중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제 법을 얻게 되었는지 육조가 어떻게 오조를 찾아가게 되었고 오조를 찾아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법을 얻게 되었는지 내력을 지금까지 이제 설명해 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었고요. 이제 요 다음 부분부터가 이제 이 서론을 끝내고 내가 어떻게 육조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법문을 시작하게 되는 이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71쪽이고요. 대사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여기서부터 법문 시작입니다. 선지식이여, 깨달음이라는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 스스로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지만 다만 마음이 어리석어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모름지기 대선지식의 지시와 가르침에 의지하여 견성해야 합니다. 이제 첫 법문을 어떤 법문을 할 것인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깨달음에 대한 법문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대목이란 말이죠. 이 깨달음이라는 반야의 지혜, 반야의 지혜는 첫 법문이 이 말씀이에요. 깨달음이라는 반야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 스스로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완벽하게 반야 지혜를 부처님과 똑같은 동등한 전혀 차별 없는 반야 지혜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 그러나 다만 마음이 어리석어서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거는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부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미 되어 있다. 완성형입니다. 종결형으로 이미 우리는 단 한순간도 부처가 아닌 적이 없었다. 깨달음 아닌 적이 없었다. 다만 스스로 어리석어서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자기가 그래서 이제 법화경 같은 데서는 이 비유를 가난한 이가 친구가 놀러와서 이 가난한 이와 술 한잔하고 아침 일찍 떠나면서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 고귀한 어떤 금덩이를 보석을 안주머니에 이렇게 몰래 넣어놓고 친구가 아침에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지는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옷도 한 벌밖에 없으니까 이걸 아내를 뒤져볼 생각도 못한 채 그러고 거지로서 계속 살았단 말이죠.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그 친구가 와서 아직까지 거지로 사는 모습을 보고는 야, 너 네 안주머니에 있는 그 고귀한 보석 그것만 있으면 너 평생을 마음껏 살 수 있는데 그 모르고 있었느냐? 그랬더니 거지는 모르고 있었다. 나한테 어디 그런 게 있느냐? 지금 한번 확인해 봐라. 그때 속주머니를 그제서야 열어보니까 그 값진 보배가 이미 나한테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지만 다만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모르고 있었더라도 그 사람이 그 값진 보배를 갖추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갖추고 있었습니다. 갖추고 있었지만 스스로 갖추고 있는지를 몰랐을 뿐이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거지는 그 금은보화를 벌기 위해 애써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지기 위해 애써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저축해서 그 금은보화와 맞먹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확인만 하면 된다. 아, 나에게 본래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될 뿐이란 말이죠. 이미 갖추고 있으니까. 또 이 집 떠난 아들이 한 40년을 떠돌다가 꽤 오래 세월 떠돌다가 아버지가 문 앞에 거지 몰골을 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내 아들인 거예요. 찾아가서 아들아 이랬더니 기절을 하면서 나를 잡아가려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막 도망치니까 방편을 써서 그 사람을 하인을 시켜가지고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월급 조금 줄 테니까 여기서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월급을 주면서 똥치는 걸 시켰단 말이에요. 제일 하찮은 일,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지금 당장 아들이라고 하면은 안 믿으니까 안 믿고 도망갈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똥치는 일을 계속 시킨 거예요. 그리고 허드렛 일, 잡일만 시키면서 아들이라고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아들이 아들이 아닌 겁니까? 본인이 모를 뿐이지 얘기를 해도 모를 뿐이지 처음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오히려 막 기절을 하고 도망치니까 그래 알았다 너내 아들 아니다 그냥 야 일이나 해라 일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단 말이죠. 우리랑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불교학과에서 법화경 3학년 때인가 법화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이대로 본래 부처다 이대로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라고 얘기해도 안 믿는다. 굳이 안 믿는다. 절대 안 믿는다. 중생들은 마치 이 아들처럼 쥐가 아들이랬는데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믿고 도망친단 말이다. 그래서 대따 놓고 알았어 네내 아들 아니다 너저 하찮은 똥짐이나 짊어지는 사람이다 그래야 이 중생들은 편애한단 말이죠. 편안해한다 맞잖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안 그러시겠죠. 우리가 부처라고 하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부처냐? 말도 안 된다. 부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찮은 이 존재가 어떻게 부처일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뭘 믿어요? 부처라는 말을 안 믿어요. 그래, 알았다. 너는 어리석은 중생이야. 중생이니까 열심히 수행해서 나중에 깨달아. 그 소리를 더 좋아해요. 이미 부처니까 수행할 것도 없고 갈고 닦을 것도 없어. 그런 말 하면 안 좋아해요. 열심히 갈고 닦고 수행해서 깨달아. 염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고 숙제 내줘가지고 백일기도 몇번 하고 이렇게 수행하라고 숙제를 내주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수행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훨씬 좋아합니다. 이미 부처다라는 얘기는 안 좋아해요. 안 믿고 절대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그 심지어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서도 안 믿는다니까요. 이게 뭐가 힘드냐면 성품을 확인시켜 주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확인시켜 주고 나서 그게 바로 불성이다. 그게 법이고 그게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다. 그것뿐이다. 그더 이상 없다. 이걸 납득시키는 게 힘들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이렇게 하찮은 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평범한 걸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늘 가지고 있는 거고 모두에게 있는 건데 이게 무슨 깨달음이에요? 이거 가지고 나는 신통도 부릴 수 없고 전생도 볼수 없고 돈도 벌수 없고 위대해질 수가 없는데요? 이 본래 있던 건데 이거 가지고 이거 정도 이렇게 하찮은 게 이게 깨달음이라면 이건 깨달음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다라고 얘기해줘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 법에 대한 상 때문에. 그런 게 법일 리 없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요 육조 스님이 제가 하는 말이면 안 믿어도 되는데 육조 스님 첫 법문이 당신이 깨닫고 나서 그렇게 얼마나 법을 설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첫 일성이 깨달음이라는 이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 스스로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지만 다만 마음이 어리석어서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걸 확인하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깨닫는다고 한 거예요. 스스로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매력 있는지 자기가 모르고 있었다. 그냥 너가 매력이 있어. 그래도 매력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매력이 있단 말이야? 나중에 가서 깨달을 수 있겠죠? 진짜 내가 매력이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그런 걸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없던 걸 아는 걸,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걸 깨닫는다고 하지 않아요.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미 있던 거를 그냥 확인하는 거. 이미 있던 것이 본래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확인하는 거. 그걸 깨닫는다고 합니다. 불이법이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법을 깨달은 게 확실한 거 아닌가를 보려면 어떻게 보면 되느냐? 내가 전에는 없던 거를 지금 깨닫고 나니까 새로운 걸 얻었어! 하면 그건 깨달음 아닙니다. 근데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착각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옛날엔 내가 어리석은 중생이었는데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런 걸 얻었어. 뭔가 막 신통자지함이 생기고 전생도 보이고 뭐 척도 많은 게 생기고 신통력이 생겼다. 그러면 전에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야말로 병인 줄 모르고. 병이에요, 그런 거는. 그거야말로 병인 줄 모르고 그런 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깨달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깨닫고 나서 정말 너무 허탈하다. 너무 어이가 없다. 어떻게 이게 다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이것일 수가 있느냐? 정말이냐? 정말 이게 다냐?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안심이 되죠. 야, 제대로 본 게 맞구나. 제대로 확인한 게 맞구나. 근데 막 그냥 이렇게 눈부시고 아름답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면서 막 신나서 들떠 있으면 일단 냅둔단 말이죠. 그 왔던 것은 떠나가니까 떠나갈 때까지 떠나가고 나서도 너가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보자. 이건 그렇게 자신만만한 게 아니다. 그냥 평상심이다. 늘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 쓰던 것. 그러나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이게 나의 생명의 전부예요. 이 전부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평범한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고. 그래서 이 말을 첫째 믿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대로 부처구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깨닫고 나도 이럴 거란 얘기예요. 깨닫고 나도 이럴 거다. 우리는 이제 기대하잖아요. 깨닫고 나면 위대한 능력이 생기고 없던 힘이 생기고 막 지혜도 또 총명해지고 업장이 막 왕창 내려가고 무너지고 남들도 막 다 도와줄 수 있고 남들 병도 치료해 줄 수 있고 나를 만나기만 해도 막 병이 났다고 그러고 그런 어떤 위대함?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잖아요. 깨달음에 대한. 내 인생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몰라요. 그 깨닫고 난 이후가 아니라 지금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현상 세계는. 몸은 건강해질 수도 있고 아파질 수도 있어요. 돈은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어요. 그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도 지금하고 똑같다. 현상 세계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깨달은 건 상관없어요. 그건 이 물질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물질의 오온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인과응보적인. 그러니까 부처님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안 좋은 일, 온갖 안 좋은 일들 계속 있었잖아요. 부처님 됐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싹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상적인 일은 그대로 있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벼워지는 이유는 뭐냐?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진 거죠. 현상 세계에서 내가 뜻하는 바대로 막 뭐든지 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대로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드디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대로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공이죠. 언제나 100% 성취죠. 옛날에는 내가 더 건강해지고 더 돈 벌고 자식이 더 공부 잘하고 이러길 원했는데 이젠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이대로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다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회사도 다니고 인연에 응한단 말이에요. 인연에 응해서 오히려 더 열정적일 수 있죠. 부처님처럼. 부처님은 해도 한박 없이 완전히 쉬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몸으로는 어때요? 겉으로 봤을 땐 끊임없이 움직이신 분이죠. 부처님처럼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8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신 분이 없죠. 그 우리나라 몇 배가 되는 그 인도, 중인도 그 전역을 그 더운 무더위 속에서 더 걸으면서 동시간대에 우리나라에 보면
어떤 한 스님께서 법을 펴시면 막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막 이렇게 지원을 낸단 말이에요. 사찰을. 서울 본부가 있으면 쉽게 말해. 대전법당, 대구법당, 부산법당, 광주법당에서 막 전국에 막 내고 심지어 전 세계 법당을 내서 전 세계에 막 지부 지원들이 많은 그런 불교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 스님 당대에 막 30개씩 막 이렇게 지원을 낸 그런 절들도 많잖아요. 부처님은 그 당시 이 인프라도 없고 이런 것도 없던 이 당시에 막 수백 개 가까이 되는 엄청난 사찰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어떤 그 열정적인 포교 전법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도 한바가 없이 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부처님처럼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쉬어서 일은 다 끝낸 분이지만 무사인 일을 다 끝낸 분이에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열정적이 된다.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나면 내가 뜻하는 바대로 다 승승장구하고 이루겠지. 이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생각대로 된다. 진리의 일대로 된다. 마치 지금처럼. 지금 이미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살아왔어요. 진리답게 살아왔어요. 딱 하나, 생각이, 자기 생각이 나는 10대 땐 잘 살았고 20대는 못 살았어. 30대 했던 그 선택은 정말 최악이었어. 그래가지고 40대 내가 망했잖아?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서 등장했던 모든 사건, 사고를 이건 잘했어, 이건 못했어, 이건 몇 점, 이런 식으로 판단, 분별했을 뿐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삶은 언제나 완전해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냥 있는 이대로일 뿐이란 말이에요. 판단, 분별은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절대적으로 틀리다라고 할수 없죠.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절대 알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내린 판단이죠. 절대적인 선, 악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내가 살았던 인생 중에 어떤 건 잘했고 어떤 건 잘못한 게 있나요? 자기 생각을 빼면 그런 게 있나요? 생각을 빼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없는데 그 인생이 잘했니 못했니 하는 거는 있겠어요? 당연히 있을 리가 없죠. 생각, 분별, 기억, 해석을 빼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일으켜야 내가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가난한 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사는 게 되고 못산게 되고 내가 한국 사람이 되고 뭐 외국 사람이 되고 다한 생각 일어났을 때 일어나잖아요. 그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공하단 말이에요. 한 생각 일으켜서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이대로를 분별하지만 않으면 그냥 이대로일 뿐이에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우리 삶은 그냥 이대로일 뿐이에요. 그 어떤 판단으로도 해석 내릴 수 없어요. 무가치하단 말이에요. 무분별. 그 이대로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완전히 뭐 정말 남들보다 완전하거나 뭐보다 완전한 건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있는 거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냥 이러할 뿐이죠. 그게 가장 위대한 평화 아닙니까? 가장 큰 아름다움 아닌가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졌다면 지금보다 더 나아졌으니까 지금보다 더 못할 때도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더 좋아졌다면, 더 부자가 되었다면 그들보다 더 부자가 아닌 때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오는, 분별을 통해서 오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왔다가 가는 거니까. 의지해서, 의존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그게 진짜 행복이죠. 왔다 가는 걸 어떻게 진짜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왔다 가는 걸 추구하는 건 정말 어리석음이죠. 근데 돈, 명예, 권력, 지위, 건강, 오래 사는 거, 이게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 왔다 가는 걸 추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모름지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본래의 깨달아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느냐? 수행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수행에서 확인 못합니다. 갈고 닦음 확인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노력하면 되느냐? 인위적인 노력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모름지기, 대선지식의 지시와 가르침에 의지하여 견성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선지식에, 선지식은 뭐냐? 이 자리를, 이 법의 자리를, 이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확인한 사람만이 스스로 확인한 그것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가르쳐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듯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보이듯이.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가리켜 보이는 거지. 법을 이게 법이다 하고 이렇게 가리켜 보이는 거지. 법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이걸 통하면 이 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면 저런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르쳐 줘서는 할 수 없어요. 가르쳐 준 걸 통해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갈고 닦아 얻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는데요? 뭔데요 도대체? 이미 있으니까 이미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뭐예요 도대체? 알려주세요. 이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가리켜 보이는 이게 지시예요. 지시. 선지식의 지시. 지시해 준다. 딱 가리켜 보인다. 이렇게 가리켜 보이는 지시와 법을 설법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견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야지만 이게 뭐 법을 드러낸 거예요. 그럼 법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이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법이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고 제가 하는 말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고 저는 어떻게 이걸 움직일 수가 있고 법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을 수가 있으며 지금 이 순간도 제 말을 듣고 들으면서 또 생각도 하고 아까 먹은 음식 소화도 시키고 해와 달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알아서 뜨고 알아서 지고 이 세상 이 우주를 보면 완전 전자동 시스템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나쁜 놈 좋은 놈 그런 게 정해져 있는 뭐 그 자아 실체라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격이 좋다 나쁘다 해도 그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성격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부모님의 성격을 못 받아서 성격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악조건 속에 나쁜 부모님 밑에 입양이 됐다 하면 성격 나쁘게 더럽게 태어날 거예요. 인연 따라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인연 따라. 그 어떤 그런 자아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는 착한 사람, 못된 사람,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정해진 실체 없습니다. 인물이 잘났다. 인물이 잘나서 나는 인물 잘난 게 나의 정체성이야. 화상 한번 입으면 이 인물이 금방 사라져요. 또 못난 인물도 수술 한번 잘하면 갑자기 예뻐질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자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인연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다 변하는 거란 말이지.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들. 왔다 가지 않는 것. 이 법이라는 것은 불이법이라고 했잖아요. 불이법. 둘이 아니다. 제가 이 법을 지시한다고 했지만 법을 어떻게 지시하는 겁니까? 법을 어떻게 지시하는 겁니까? 법을 어떻게 지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시한단 말이에요. 무엇도 법을 가리키지 않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선지식이 가리켜 보이는 것은 선지식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를 확인하고서 그것을 같이 한번 공명해보자, 공감해보자 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선지식이 아닌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제자들에게 법문을 설할 때 선지식들이여 하고 얘기하자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중생적인 모습을 보고 법을 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법을 보고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식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지식이고 나도 선지식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가리키는 것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다. 확인하지 못했을지라도 부처가 아닌 것은 아니다. 무엇이든 전부 다 불이법이라서 무엇을 해도 전부 다 법을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선지식이 가리켜 보이는 것만 법이냐? 일체 중생이 하는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전부 법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일체 중생이 그런 행위를 하면 그냥 우리는 평소 분별하던 습관대로 저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분별하고 있구나 하는 눈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의 자리에서는 법문을 할 때는 일거수 일투족이 다 법이라고 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시와 가르침에 의해서 가리켜 보이고 이게 법이다 하고 가리켜 보이고 이게 왜 법인지를 자꾸 설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저 사람 지금 미친 거 아닌가? 듣도 못하던 얘기를 하노? 좀 이해하도록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납니다. 나중에는 뭔 소리 하는 거지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했던 공부와 완전 다르니까. 지금까지 했던 공부는 들으면 들을수록 알겠거든요.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들으면 모르는 것도 알겠단 말이에요. 알물 설하고 있으니까 들으면 알겠단 말이죠. 그래서 알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는 아는 방향으로 공부하면 그건 전부 다 분별이 더 강화된 거죠. 식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분별심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식의 증장이라고 해서 알게 설법해주면 식이 늘어날 뿐이에요. 분별이 늘어날 뿐이에요. 근데 이 공부는 분별이 사라지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지라고 하죠. 반야지혜는 무분별지다. 분별이 끊어지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설법하는 거는 제대로 된 법문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제 업인지 제가 어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자꾸 알아듣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러면서 또 장점이 되는 거는 너무 선사 스님들이 그냥 이게 법이다. 뜰 앞에 잣나무가 법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그 근기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화두 들어라. 무. 이것만 화두 들어라. 마삼근. 화두 들어라. 그럼 할 수 있겠어요? 공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가. 어지간히 근기가 되지 않으면 따라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또 대중적이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또 이게 제가 하듯이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면 그 생각을 따라가서 설명해준 내용을 따라가가지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해가지고는 또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해도 제대로 이해가 돼가지고 이해가 된 게 막 확 소화가 돼버리면 그게 이제 체험이에요. 그게 이해된 게 확연히 머리로 단순히 이해했다가 이게 가슴으로 확 소화가 돼버리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해오에서 증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처음에는 해오 머리로 이해하는 깨달음에서 나중에 점차 증득되는 깨달음으로 바뀐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머리로 이해를 했다가 가슴으로 쑥 내려온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를 전혀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법이 중간 사상에서도 보면 언어로 어쩔 수 없이 이해와 말로 설명하는 건 전부 다 이해일 수밖에 없거든요. 분별일 수밖에 없거든요. 말이 분별이니까 말로 하는 건 전부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 이해를 통해서 이해 너머에 도착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설이라 해가지고 진리는 두 가지가 있다. 제는 진리를 뜻해요. 이제 두 가지 진리 승의제와 세속제. 승의제는 진실, 승의라는 말이 진리 그 자체란 소리예요. 진실된 뜻, 아주 수승한 뜻, 참된 법 그 자체. 근데 그건 말을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승의제가 드러난단 말이죠. 더 이상 말해버리면 그건 승의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니까. 이대로란 말도 다 빼고. 그 승의제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말하는 순간 그건 승의제가 아니에요. 근데 승의제는 이미 드러나 있지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승의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세속제. 세속의 진리. 세속의 진리를 통해서만 승의제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속의 진리는 뭐냐? 언어와 말을 통해 가는 거예요. 언어와 말.
분별을 통해 분별이 언어와 말이고 분별을 통해 무분별지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문을 또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통해 무분별지에 이르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통해 분별되지 않는 자리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참 사람들이 짜증내는 이런 공부 방법인 거예요. 이 중도가 공부하되 함의 없이 해라.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공부죠. 할 게 없으니까. 즉 듣되 붙잡지 마라. 즉 법문 들을 때 이 자리에서 법문 듣고 끝. 줄치고 암기하고 외우고 머리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해서 아 이 교리가 이런 거구나 막 체계화하고 학교 다닐 때 막 도표 그려가면서 체계화시키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냥 들을 뿐 그걸로 끝내라.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끝내는 것 공부지 머리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거죠. 쥐지 말고 하라는 거죠. 거기 묶이지 말라는 말이죠. 그 법문에 법문을 듣되 그 법문에 묶이지 마라. 쥐지 마라. 말을 따라가서 말에 휘둘리지 마라. 그리고 선지식의 법문은 그렇게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선지식은 스스로 세웠다가 이렇게 말로써 어쩔 수 세우지 않을 수 없으니까 말로써 세웠다가 자기가 세웠던 말을 또 깨뜨려요. 제가 말로 시간 설명해주고 나서 이건 내 단점이다. 말로 설명해주는 거는 치명적인 단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설법을 이렇게 듣다가도 아 거기 쥐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열린단 말이죠. 이렇게 한다 해놓고 그 또한 아니다라고 깨뜨려줘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 시커 내놓고 나서 이 말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또 심지어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놓고 나서도 모를 뿐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논리를 쓴단 말이에요. 비논리를 쓴단 말이에요. 불교의 그 대승 이 마하반야바라밀리 법문인데 마하반야바라밀리라는 대승의 법문 그것을 체계화한 사상이 중관사상이에요. 중관사상. 중관사상이라는 말은 중도를 설하는 것인데 그거는 비논리학이에요. 비논리학. 논리라는 모든 말로 된 논리를 다 깨뜨리는 가르침이거든요. 어떤 것도 내세울 논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힌트가 있는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저 스님이 왜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느냐 이랬다 저랬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것도 정반대인 얘기를 세웠다 깨뜨린 얘기를 하느냐 자기 스스로 이것이라 했다가 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느냐 그게 중도의 길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중도. 중도의 공부란 말이죠. 그러면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끝끝내 결론 내리지 않죠. 그러면 도대체 뭔 소리야? 머리로 이해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해도 해야 되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럼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보류. 결론 내지 말고 모르겠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그냥 모를 뿐인데 그냥 따라가 보자 하여간 내가 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아는지도 모르겠고 모르는지도 모르겠다. 공부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도대체 그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공부 잘하는 거란 말이죠. 저도 이렇게 설법을 하다가 멈칫멈칫하는 것이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도 어떨 땐 그냥 자세히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어떨 땐 또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또 방해가 될까 봐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힌트를 드린다면 100% 드러나 있습니다. 100% 내가 지금 쓰고 있고 분별되는 것은 아니다. 말하는 내용을 쫓아가면 내용은 다 분별되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 말의 내용은 법이 아니죠. 근데 말하는 모든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법이 아닌 것은 또 없다. 쉽게 말하면 제가 말을 한마디 하면 이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한 생각 일으키면 그 일으킨 한 생각이 어디서 왔어요? 그게 또 어디로 돌아갔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한 생각 일어난 자리가 있네, 그죠? 그한 생각 돌아간 자리가 있네요, 그죠? 이 소리도 인연따라 이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듯이, 말도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눈을 보는 것도, 보이는 대상도 이렇게 보였다가 고개를 휙 돌리면 다른 게 보이듯이, 생겨났다 사라지듯이, 보이는 대상을 쫓아가면 보이는 거, 들리는 거다 달라지는데, 그게 어디서 그것이 등장하고 퇴장하느냐? 그것들이 일어나도록 사라지도록 하는 그 바탕이 뭐냐? 그 배경이 뭐냐?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내용을 쫓아가면 다 분별되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걸 보잖아요. 똑같은 것에서 다른 걸 본단 말이죠. 사람들은 왜? 분별의 세계는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나도 보고 남도 보고 똑같이 보는 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내용물을 쫓아가면 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 거울의 비유를 들죠. 이 거울이 세상 모든 것들 이렇게 비출 때, 여러분 마음이, 진정한 본래 마음, 본래 면목이 이 거울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의 거울이라고 육조 스님이 그러잖아요. 신수 스님이 거울이라서 거울을 잘 갈고 닦아라 그랬더니, 육조 스님이 이 거울은 거울이지만 이 거울은 경대가 따로 없다. 그래서 갈고 닦을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거울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어쨌든 스님들은. 근데 우리 마음, 우리 안에 이 거울 같은 무언가가 있어요. 거울은 보이는 것만 비추죠. 거울은 이렇게 하면 컵을 비추고, 이렇게 하면 마이크를 비추고, 이렇게 하면 책을 비춰요. 화장실에 앞에 가면 똥을 비추고, 아름다운 사람 앞에 가면 사람 아름다운 얼굴을 비춰요. 모든 것을 다 삼라만상을 분별 없이 비출 뿐이에요. 좋은 걸 비춘다고 이 거울이 좋아하고 막뭐 웃던가요? 똥을 비춘다고 거울이 막 인상을 찡그리고 냄새난다고 싫어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비출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치는 내용물을 쫓아가면 다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거울을 볼때뭘 봐요? 거울 자체를 보지 않고, 이 비추는 성품인 이 거울 자체를 보지 않고, 거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본단 말이에요. 거울을 보고, 아, 거기 뭐가 있네? 저기 뭐가 있네? 내 얼굴이 오늘은 이쁘네? 오늘 화장을 잘 받았네? 못 받았네? 하면서 거울을 볼 때는 우리는 항상 뭐만 봤어요? 거울 안에서 보이는 내 얼굴만 봤단 말이에요. 거울 안에 등장, 퇴장하는 이 내용물만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울 자체의 존재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이 거울 자체의 존재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게 가능해요? 내가 세상 무엇을 보든, 보는 건다 다를 수 있지만, 듣는 건이 소리를 듣든 저 소리를 듣든 칭찬도 듣고 욕도 듣고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쫓아가면 칭찬 들으면 기쁘고 욕 먹으면 괴롭죠. 근데 또 좋은 걸 보면 기쁘고 나쁜 걸 보면 괴롭죠. 근데 그 내용물 따라갔을 때, 거울 속에 비친 내용물에 사로잡혔을 때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비춘다라는, 이 본다라는, 알아차린다는 이 자체는 똥을 봐도 똑같고, 아름다운 사람을 봐도 똑같고, 금은 보화를 봐도 똑같단 말이에요.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보는 자리는, 이 비추는 자리는. 소리를 듣고, 아이, 짜증난다고 할 수도 있고, 아, 행복해라고도 할수 있지만, 그건 분별이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하는 분별이고, 분별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 소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드러나는, 소리를 비추는, 소리를 알아차리는, 그 자리에서는 다릅니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소리를 분별하면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소리를 듣는다라는 이 자리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있어서 봅니까? 이게 여러분 귀가 듣습니까? 몸이 듣습니까? 뭐가 있어서 들어요? 뭐가 있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눈을 감아도 이미지가 보이거든요. 눈을 감아도 검은 게 보이고, 꿈속에서 보이고 들리고 다 해요. 근데 그때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은 게 아니거든요. 내 습관이지. 습관적인 생각 분별이거든요.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머리가 생각한다, 뭐 가슴이 느낀다, 이런 거. 그 생각이 없으면.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눈이 달렸다. 벽에도 눈이 달리고 하늘에도 눈이 달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죠. 내가 우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물이 나를 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죠. 꿈속에서 꿈속 안에 있는 주인공 그 사람이 저 사람을 본다고 느끼지만 꿈 깨고 보니까 꿈 전체가 나였잖아요. 꿈 전체를 통으로 보고 있었지 꿈 안에서 있는 요 사람이 봤어요? 꿈 전체를 통으로 보고 있었지. 허공성에 허공이 보았단 말이에요. 허공 전체가 통으로 하나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거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 나서 해석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별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별하기 이전 자리에서 보는 거, 분별하기 이전 자리에서 들어서 아는, 견문각지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러니까 견문각지가 깨달음은 아니다. 그러나 견문각지를 떠나서 깨달음은 없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생각하는, 그것이 그대로 깨달음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깨달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해석하면 그건 깨달음 아니다. 그 생각이지.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보는 것이 전부 깨달음 아닌 것이 없어요. 뜰 앞에 잣나무만 깨달음이 아니고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깨달음 아닌 게 없어요. 그냥 도가 뭡니까? 물어봤던 간절한 제자에게 그 스님이 직진심해 주느라고 뜰 앞에 저 앞에 잣나무가 저게 법이다. 이게 법이다 이렇게 그냥 그 순간 있는 걸 그냥 들어보인 것이지 그 눈앞에 있는 것을 들어보인 것이지 뜰 앞에 잣나무만 법이라서 뜰 앞에 잣나무만 가리켜 보인 게 아니다. 무엇을 가리켜도 전부 다 법 아닌 게 없다. 안 가리켜도 법이고 법 아닌 게 없으니까. 왜냐면 삼라만상 불이법이잖아요. 그게 온 우주 삼라만상이 그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아니, 스승이 뭐 이렇게 보여야만 그게 법인가. 내가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건 다 알아차리고 있죠. 자기가 죽었습니까? 죽진 않았어요. 근데 생각으로 이 몸이 나야, 이 생각 없으면, 보는 게 나야, 듣는 게 나야, 이 생각 없으면 분명히 보고는 있어요. 근데 눈이 본다라는 그 생각 빼고 일단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확실해요.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맞니 틀리니 좋으니 나쁘냐는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본다라는 사실은 거기서 내가 살아있다는 게 확인되죠. 그죠? 본다라는 사실에서 듣는다는 사실에서 뭐가 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는지 허공이 보는지 뭐가 보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이름 붙일 필요도 없고 그러나 이게 듣는다는 사실은 확실하죠. 이것도 말이고 그 이뿐이죠.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었다 이거 생각이고 그냥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으면 확인된단 말이에요. 죽었습니까? 죽었으면 이게 없죠. 죽었으면 이게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별해가지고 내가 저걸 들었다 그거는 중생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여긴 내가 저걸 들었다가 없어요. 그냥 다란 말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서 법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두에게 똑같이 있는 이미 구족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나의 나지 이게 진정한 나의 생명 아닙니까? 이게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 아닙니까? 여기 내가 있어서 뭐 이게 나인데 그것도 생각이죠. 이걸 뭔가 움직이는 뭔가 본래 면목이라는 뭔가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이거 다 생각이잖아요.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말을 하면 그냥 그뿐이에요. 그뿐, 이, 에, 요. 이게 다예요, 그냥. 내가 없어요, 따로. 따로 내가 없어요. 따로 본래 면목이 따로 없어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래. 그냥 이럴 뿐이지. 볼 때 이럴 뿐이고. 들을 때 이럴 뿐이고 아 그렇죠 이럴 뿐이지요 하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몸은 내가 아닌 것 같고, 10년 전, 20년 전 몸과 지금 몸은 다르니까, 몸도 내가 아닌 것 같고, 느낌도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느낌도 내가 아닌 것 같고, 생각도 내가 아닌 것 같고, 의지, 의식도 내가 아닌 것 같고, 전부 다 내가 아닌 것 같기는 하단 말이죠. 그죠? 이 몸이 내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이 몸이 사유해보면 그렇잖아요. 사유해보면. 그냥 보면 이거 나중에 이러지만, 사유해보면 30년 전에 몸과 이 몸이 내가 아닌데, 그때도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했잖아요. 바보 아닌가요? 30년 전에 몸과 지금 몸이 어떻게 나예요? 어떻게 그때도 개똥이고 지금도 개똥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세포가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때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하는 무언가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고 하는. 왜냐면 지금도 여러분들 보면 이게 확인되니까 어? 뭐가 지금 이거 뭘 확인하고 있네 지금 이게. 보는 걸로 확인되고 듣는 걸로 확인되고 있다 있는 뭔가는 확인된단 말이에요. 뭔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명백하잖아요. 명명백백하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동안은 습관적인 분별 때문에 내 눈이 봤고 귀가 들었고 뭐 이런 생각, 내가 그걸 봤지, 내가 그걸 해석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너무 오랜 분별을 따라가면서 살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믿어왔는데, 그 생각 잠시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그게 진짜 내가 아니니까. 부처님이 오취온이라고 하듯이, 오취온 사고 팔고 여덟 가지 괴로움, 그 가운데 여덟 가지 모든 괴로움은 마지막 오음 성고로 통섭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오음 성고가 모든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이 오온이 치성해서 오온이 쌓여있는 오취온이라고 해서 오온이 막 쌓여있는 걸 가지고 나라고 착각하면 그게 바로 괴로움이다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이걸 나라고 여기면 그건 괴로움이에요. 그 이건 내가 아닌데. 아, 모르겠어요. 아니라는 거 아직 확인 안 됐다면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겠다 나는. 이게 진짜 난지 아닌지는, 어떤 사람은 이게 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나라가 아니라잖아요. 부처님은 이게 내가 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이게 나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난지 아닌지 모르는 게 더 정확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나다라는 말보다는 이게 난지 아닌지 모르겠다가 더 정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 일단 모른다 치고, 뭐가 보고 듣는지는 모르겠다, 모르는데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보는 데서 드러나고 듣는 데서 드러나고, 어? 이걸 보니까 내가 죽은 건 아닌데, 내가 없는 건 아닌데,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몸도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닌데, 아, 여기서 이 소리를 듣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럼 뭔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고 해석하고 듣고 해석하는 건 중생이라고, 중생심, 분별심이라고 하니까 그건 내가 아니다 제껴놓고, 그런데 아, 이게 이 확인되는 걸 통해서, 야, 이게 뭔가가 이렇게 살아있네, 내가 완전 죽은 건 아니네, 완전 무아라고 했지만 완전 없는 건 아니네 라는 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의식도 아니라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공하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 공하다라고 하려니 뭔가 이렇게 작용만 드러나면 계속 확인되는 뭔가가 있으니까 완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는 측면에서 공적 영지, 없는 면에서 공적하다고 했고, 이렇게 확인되는 면에서 영지라고 했다면 소소영영하게 안다, 알아차리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진공묘유,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진공, 이렇게 있는 측면에서는 묘유, 있긴 있는데 묘하게 있다,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다. 아, 이 소리가 있는데 그전엔 나는 당연히 귀가 저 소리를 들어서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생각이다. 그걸 내려놨는데도 있다는 건 확실해. 근데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묘하게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죠. 이 확인되는, 이게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거 없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크기가 있나요? 모양이 있나요? 그냥 작용이 일어나면 그냥 확인될 뿐이지, 크기나 모양이나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 모르겠다. 저렇게 얘기해도 모르겠다.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 진공묘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내려놓고 그 진공묘유라고 이해해서 그거를 딱 잡아버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모르겠다. 원래 이게 확인하고 났을 때 뭐가 확인되는 거냐면, 야, 이게 모를 뿐이라는 게 확인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찾을 필요가 없겠구나.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끝끝내 모르겠으면 모르는 공부로 하는 거예요. 모르는 공부로. 그러니까 알겠다 하면 모름으로 내려놓고, 모르겠다 해도 모름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끝끝내 공부할 뿐인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걸 확인해 봐야지, 증명해 봐야지, 이럴 필요 없어요. 증명해 주지도 않고 확인해 주지도 않고. 이거 뭐 인가해 준다? 이거 웃기는 일이에요. 뭘 인가해 줘요? 인가해 줬다가 잘못된 일도 많고. 그냥 끝끝내 공부할 뿐이지. 공부하면서 스스로가 증거가 돼서 스스로 확인해지는 때까지 계속 미진함을 안고서 공부할 뿐이지. 이건 뭐 인가하고 어쩌고 하는 공부 아닙니다. 그 인가해가지고 내가 이제 드디어 인가 받았다 하면 그 진짜 인가인가요? 내 스스로 자뇌증으로 자기 내면에서 확실하게 확인되어야지만 그게 진정한 인가지. 어떻게 남들이 해주는 게 인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어. 스승 찾아가서 스승이 아 맞아 그러면 막 기쁘겠죠. 그게 깨달음일까요? 내가 그 말 한마디에 기뻐지고 아 넌 그건 깨달은 거 아니야 이러면 슬퍼지고, 그게 무슨 깨달음이겠어요? 자기 스스로 확신하지도 않는다면. 물론 처음에는 확인하고 나서 그런 시기가 오래 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깨달은 게 맞나 아닌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깨달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번뇌가 많지? 이런 세월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세월을 왔다 갔다 하는 세월들을 보냅니다. 그걸 오후 공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인가를 해준다고 하면 그 인가를 붙잡고 있는단 말이에요.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상을 하나 취해서 붙잡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내 법문을 들을 뿐이지 내가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어디쯤 가고 있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공부할 뿐이지. 끝끝내 이 선지식의 지시와 가르침에 의지해서 견성해야 합니다. 이게 공부예요. 어리석은 사람과 이제 이렇게 첫 법문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나갑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불성은 본래 차별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이미 깨달은 사람, 불성은 차별이 없습니다. 본래 차별이 없습니다. 본래 차이가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할 정도로 차별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는 차별이 없어도 나도 그 차별 없음을 확인하고 싶다 하는 간절함을 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깨달은 입장에서는 상을 낼 수가 없는 공부인 거예요. 이제 깨닫고 보니까 야,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10중 8구 깨닫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한 간절한 순수한 열망으로 깨닫겠다? 안 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 자기 욕심 가지고 깨달으려고 해요. 깨닫고 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뭐 내가 좀 남들 앞에 그래도 난 깨달은 사람이야 하는 뭔가가 좀 세울 수 있겠지, 내가 좀 더 나아지겠지, 뭐 어쨌든 자기 욕심을 가지고 깨닫고자 해요. 처음에는 누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깨닫고 나니까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런 욕망으로 깨닫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위대한 걸 나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 깨닫고 보니까 모두에게 완벽하게 똑같이 갖추고 있다는, 내가 내세우고 드러낼 게 하나도 없, 내 생각 내세우고 드러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똑같이 갖추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하면서 뭔가 신비화시키고 자기 깨달으면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를 깨닫지 못한 사람보다 더 윗자리에 올려놓고 그런 어떤 사이비 교주들을, 그거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00% 깨닫지 못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없는 걸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다만 그 불성에 미혹한 것과 불성을 깨달은 것이 그러나 다만 그 불성에 미혹한 사람과 그 불성을 깨달은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같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는 똑같지만 이거 깨닫고 깨닫지 못한 자가 그냥 나뉘는 것일 뿐이다. 이제 제가 마하반냐 바라밀법을 설하여 그대들로 하여금 각자 지혜를 얻도록 할 것이니 지극한 마음으로 잘 들으십시오. 그대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이 첫 본문이 이제 마하반냐 바라밀법을 설하는 거예요. 마하반냐 바라밀 하면 이게 대승불교, 반야경을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의 첫 번째 그 대표하는 경전이 반야경이죠. 반야경에서 설하는 것이 마하반냐 바라밀 경이거든요. 반야경, 마하반냐 바라밀. 그 반야경을 핵심만 추려놓은 게 금강 반냐 바라밀 경이고, 그걸 또 핵심만 추려놓은 게 뭐 마하반냐 바라밀다 심경이죠. 거기서 공통적으로 설하는 것이 마하반냐 바라밀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하반냐 바라밀법은 뭐냐? 마하는 크다는 소리고, 반냐는 지혜라는 소리고, 바라밀은 큰 지혜로, 위대한 지혜로, 바라밀은 이 방편의 말이에요. 내가 아직 중생이다. 근데 중생들한테 말로 설명하려니까, 말은 분별이라 그랬잖아요. 말이라는 분별을 써서 중생을 깨닫게 해야 되니까, 중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는 둘로 나누어야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생의 차안이 있다. 언덕, 이 중생의 언덕이 있고 저 깨달음의 언덕이 있다. 피안이 있다. 그래서 저 언덕, 깨달음의 언덕에 가려면 이걸 고해 바다를 건너야 한다. 근데 고해 바다를 건너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된다. 혼자 가겠다는 사람은 소승이다. 여럿이 함께 가겠다는 건 대승이다. 법문 듣고 깨닫는 사람은 성문승이다. 또 연기법을 스스로 깨달은 사람은 연각승이다. 승은 탈승자, 배를 타고 간다는 탈승자예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통해서 깨닫겠다 하면 그건 보살승이다. 이런 식으로 배를 타고 간단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든 이 괴로움의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저 언덕에 건너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건너가는 거. 그 이 언덕에서 중생의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저 피안으로 건너간다. 그 건너간다는 말이 도피안. 그 말이 파라미타예요. 파라미타. 바라밀다. 그걸 줄이면 바라밀 한다면 바라밀.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야지 건너갈 수 있어요? 내가 분별의 지식으로는 안 된다. 무분별지라고 하거든요.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는 참된 지혜. 그걸 반야지혜라고 합니다. 그걸 크다고 합니다. 그 큰 반야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공부, 그게 마하반야 바라밀법이에요. 그게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예요. 중도. 즉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뭐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깨닫는다 이 소리잖아요. 마하반야 바라밀이 깨달음을 완성한다, 깨달음에 이른다, 깨닫는다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방편으로 그냥 여기서 저쪽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써서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했을 뿐이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마하반냐 바라밀법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 도심 포교의 이 선두 주자였던 절이 강남 불광사거든요. 불광사 잠실에 불광사를 창건하셨던 스님이 지구 뭐 누구시죠? 예? 예? 무슨 스님? 아 그렇죠. 예. 광덕스님. 광덕스님께서 마하반냐 바라밀, 마하반냐 바라밀 계속 마하반냐 바라밀을 이렇게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도하면 여러분 염불하는 방법, 독경하는 방법, 좌선하는 방법 뭐 다 수행 방법 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중도하는 방법 몰라요? 마하반냐 바라밀 방법 알아요? 몰라요. 마하반냐 바라밀 해라 해라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마하반냐 바라밀이야? 마하반냐 바라밀 연불처럼 계속하면 그게 마하반냐 바라밀인가? 딱히 마하반냐 바라밀은 어떤 실체적인 뭔가가 없단 말이에요. 중도와 같은 얘기라서. 그러니까 중도를 대승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마하반냐 바라밀인 거예요. 깨달음에 이르는 이런 바른 지혜, 이것을 이제 설하겠다 이 소리예요.
선지식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종일토록 입으로 반야를 외우면서, 반야 지혜, 반야를 외우면서 자기의 본성인 반야를 알지 못하는 것은 마치 입으로 음식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입으로만 공을 말하고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견성하지 못한다면 마침내 이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반야 지혜를 얘기를 해도 입으로만 말해봐야 그게 반야 지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그걸 먹지 않으면 전혀 배부르지 않은 것과 똑같다.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마하반야 바라밀은 범어로서 큰 지혜로 피 안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름지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입으로 외우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헛개비와 같고 꼭두각시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습니다. 입으로도 외우고 마음으로도 행하면 말과 마음이 서로 맞아떨어져 하나가 됩니다. 본성, 이것이 부처일 뿐 본성을 떠나서 다른 부처는 없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입으로만 마하, 반냐, 바라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마하, 반냐, 바라밀이 아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깨달음의 행이 직접 드러나야 된다. 즉 견성해서 견성한 삶이 삶으로서 직접 증명이 돼야 된다. 직접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그게 진짜 공부지. 입으로만 말한다고 그게 공부냐. 몸으로 막 그냥 행동만 한다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마하반냐 바라밀이냐. 마하반냐 바라밀은 마음으로 직접 행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게 삶에서 체득되어서 삶으로 생생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마음에서 그 어떤 그 공덕, 그 혜택을 직접 받는 것. 그래서 진짜 자기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심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으로 직접 자기가 확인해야지만 그게 진짜 마하반냐 바라밀이지 입으로만 외운다고 해서 그게 반냐 바라밀일 것이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성, 이것이 부처라는 사실, 이것이 확인돼야지만 그게 진짜 마하반냐 바라밀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다른 거예요. 본성, 견성, 이게 마하반냐 바라밀이라고 해도 좋고, 참나, 염불, 참나, 무슨 대야, 진화,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전부 다 같은 말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요. 어떤 것을 일러 마하라고 할까요? 마하는 크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크기가 광대함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거나 작지도 않으며 푸르거나 누렇거나 붉거나 희지도 않고 위아래도 없고 길고 짧음도 없으며 성내거나 기뻐함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선하고 악함도 없으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습니다. 모든 불국토가 바로 이러한 허공과 같습니다. 마하반냐 바라밀 하면 마하는 크다라 했잖아요. 크다. 그러니까 왜 마하라고 붙였느냐. 지혜가 크니까 마하라고 붙였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요 전부 다 이 법을 드러내고 있는 말이에요. 법을 드러내고 있는 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수계 받은 분들이 많을 텐데 수계 법명 법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스님 저 법명 뜻을 해석해 주세요. 법명 뜻을 해석해 주세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법명처럼 해석하기 쉬운 게 없는 게 법명으로 만들 수 있는 한자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한 법명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법명은 전부 다 거의 뭐 대부분이 이 법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뭐 지혜 해자, 법법자, 무슨 뭐 꽃 하자, 뭐 이게 전부 다 이 법을 꽃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법을 법이라고 한 것이고 뭐 마음 심자를 쓸 수도 있고 지혜 해자를 쓸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그대로 행으로 나오도록 행이란 말을 쓸 수도 있고 모든 어떤 법문들은 전부 다 이 법 하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모든 불교의 어떤 용어들은
마하란 말도 마찬가지다. 마하는 아 크다란 뜻이구나. 그런 크다란 뜻이 아니에요. 마하는 굳이 크다 짧다란 크다 작다라는 어떤 방편으로 설명한다면 이거는 절대적인 큼이지 상대적인 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들 머리가 이해하는 것은 크다 작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하반냐 바라밀이라고 이 범어를 그대로 마하반냐 바라밀 이렇게 가져온 이유가 중국에 이 마하를 번역할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자로 대자나 막 큰 대자나 클 태자로 번역하려면 그거는 크고 작은 것 중에 큰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소 이렇게 둘로 나뉘는 용어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나온 이 법의 용어들은 절대적인 용어란 말이죠. 크고 작은 것 중에 큰 것을 얘기하는 용어는 있지만 절대적인 큼 이런 걸 뜻하는 용어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마하를 그대로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하라고 할 때는 큰 거 뭐 어느 정도 크기를 마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은 그건 마하라고 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인 한법, 불이법, 둘이 아닌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온 우주법계 전체 끝간데 없는 끝이 없는 전체 허공과도 같은 비교할 상대가 없는 큼 그걸 쉽게 말하면 마하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닌 거죠. 이것처럼 이 법은 어떤 상대적인 거는 상대 세계는 분별의 세계니까 분별되지 않는 법을 드러내고 있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듯이 이 마하를 왜 썼느냐? 나의 본래 면목, 나의 참된 주인공, 나의 본성, 진정한 내가 누구냐? 진정한 나는 마하란 말이야, 마하. 진정한 나는 이 몸이 나일 것 같으면 이건 마하가 아니잖아요. 이 몸은 작고 나보다 더큰 사람은 더큰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비교되는 몸이잖아요. 이거 마하일 수가 없죠. 상대적으로 비교되니까. 아, 그러면 마하가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 몸은 내가 아니네. 그죠?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둘로 나뉘잖아요. 느낌, 이 느낌, 저 느낌. 의지, 의식 다 분별되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진정한 나냐? 마하가 진정한 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육신이 아니라 법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여기 있죠. 법의 몸이 진짜 내 몸이지. 이 육신의 몸이 진짜 내 몸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임시로 쓰고 있다는 말도 좀안 맞아요. 그럼 내가 이걸 쓰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이걸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한 내가,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굴리고 있는 그 본래 주처, 주인공.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누가 운행시켜요? 내가 운행시킨단 말이에요. 이 삼천 대천 세계에, 이 우주에, 끝간데 없는 이 우주를, 이 별이 태어나고 사라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 지구별 안에서 무수히 많은 70억 인구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법 하나가, 불이법인 이법 하나가 온 우주 삼라만상 전부를 운행시키고 있다니까요? 저 우주 별 전체를, 안드로메다에서부터 우주 전체, 삼천대천세계 우주를 전체를 운행시키는 그 주인공이 진정한 나예요.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운행하는 그 주인공이 요 세포 안으로 파고들고 들어가고 들어가면 전자, 원자, 양성자, 중성자, 뭐 쿼크 쪼개는 그 미립자의 세계까지 쪼개 들어가는 그 미립자를 운행시키는 그 원자 핵의 주변을 양성자, 중성자가 얼마나 막 빠른 속도로 스핀 운동으로 돈다 그래요. 그 누가 시켜요?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그 밑으로 들어가면 그냥 잠재적인 가능성인 파동, 가능성의 세계밖에 없다 그래요. 이 물질 우주는 사실은. 양자 물리학에서도. 근데 그게 우리가 마음을 일으킬 때 거기서 입자로 등장한다. 그럼 입자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능성의 파동이 실제지. 그 가능성의 파동, 그 무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파동,
그 누가 운행시키고 있습니까? 그 전부가 통으로 하나란 말이에요. 온 우주 전체와 나라는 존재, 저 산하대지들 모든 것이 온 우주 전체가 통으로 하나로 운행되고 있다. 하나가 운행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대기 대용이라는 말을 써요. 선에서는 대기, 이 온 우주 전체가 나와 너가 삼라만상 삼천대천세계 일체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대기, 거대한 하나의 기관이다 말이야. 하나의 기관이다. 둘이 아니다. 셋, 넷 쪼개지는 게 아니다. 삼천대천세계가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다른 게 아니다. 하나의 대기가 대용, 크게 하나로 용 굴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마치 저 거대한 기계가 있는 공장을 전원 스위치 하나 딱 키면 그 무수히 많은 수백 수천 개의 톱니바퀴가 전원 스위치 하나 딱 올리면 그 무수히 많은 톱니바퀴가 과광하면서 일시에 그냥 연결돼서 확 돌듯이 그러면 그 공장 전체가 막 돌아가듯이 이 온 우주 전체가 그 스위치를 누가 올리고 있어요? 그 스위치가 어디 있어요? 그게 진정한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다. 본래 면목이다. 그게 진짜 나다. 진정한 내가, 아이, 고작 몸뚱이 하나 요거 운행시키고 있는 게 나의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진정한 나는 이 고작 이 꼴랑 요 몸 하나 운행시키려고 몸 하나 좀더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남들보다 좀더 오래 살고, 이게 뭐 30년 오래 산다고 해도 그게 천상세계 시계로 보면 찔끔 오래 산 거예요. 쬐끔 더산 거예요. 천상세계 시계로 1시간이면은 천상세계, 아유, 인간계의 100년이 천상세계 시계에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밖에 안 되니까. 이게 나예요, 이게. 이게 진정한 나예요. 이걸 나라고도 하고, 진정한 나라고도 하고, 이게 진정한 자기라고도 하고, 이걸 법이라고도 하고, 이걸 마음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고, 순수의식이라고도 할수 있고, 뭐라고, 말은 뭐라고 해도 좋지만, 그 말이 이거예요. 그 말은 말일 뿐이지, 말은 다 분별이니까.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인 그것이 있고, 그거 아닌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이거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 통으로 이거인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없으니까 이거 이러는 거예요, 이거. 이거 하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게 법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 하면 손가락 하나 들고 이거라고 하든 책을 들면서 이거라고 하든 이게 법이라고 하든 이게 마음이라고 하든 여러분 이게 마음이라니까요? 마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통으로. 별이 반짝 빛날 때 부처님이 깨달았어요. 아, 저 반짝 빛나는 저게 나였구나. 이 저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둘이잖아요. 저게 내가 반짝하는 거예요. 이러한 광대무변한, 그러니까 불교에 광대무변하단 말이 있잖아요. 그 진정한 내가 누구냐? 무량수 무량광이다.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광명, 시간과 공간, 그게 통으로 하나의 부처란 말이에요. 여기와 저기가 따로 없어요. 이 시간과 저 시간이 따로 없어요. 다 여기 하나의 일이지. 하나의 일이고 한 자리이지. 다이 일이지. 이한 법밖에 없어요. 온 우주에는. 니 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밖에 없으니 누가 나한테 공격한다? 공격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공격해요? 내가 나와 싸워 이길 필요 있습니까? 남들에게 싸워 이길 필요 있습니까? 다 난데. 통으로 난데. 나 하나뿐인데. 무쟁삼매. 다툴 수 없는 삼매. 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뭘 해도 이 하나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오공이 아무리 초인적인 신통력을 부려서 부처님 밖을 벗어나려고 해도 이 밖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법 하나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깨닫기 힘든 게 아니라 이 깨달음을 바깥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깨달음 바깥으로 단 1초도 나갈 수가 없다. 찰나도 나갈 수가 없다. 오로지 법 하나뿐이니까. 다만 이 법을 깨달은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 이 마음의 크기, 이 마하는 크다는 뜻인데, 이 마음의 크기가, 제가 이걸 마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크기가, 진정한 나의 크기가 광대함이, 마음의 크기가 광대함이 마치 뭐와 같으냐?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고,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얘기, 그들의 얘기죠.
왜 마하라고 할까요? 마하는 크다는 뜻인데 마음의 크기가 광대한 것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고 진정한 마음, 진정한 나는 끝이 없고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거나 작지도 않으며 아, 이 마하가 이 내가 진정한 내가 마음이 크거나 작을 수 있어요. 모나거나 둥글 수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없습니다. 푸르거나 누렇거나 붉지도 희지도 않다. 이 마음에 무슨 색깔이 있어요? 이 마음에서 색깔이 드러나고 사라지는 것뿐이지. 허망하게 인연 따라 위 아래도 없고 어떻게 위가 있고 아래가 있어요? 통으로 하나인데. 길지도 짧음도 없으며 성내거나 기뻐함도 없고 오름도 그름도 없고 선하거나 악함도 없으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습니다. 그런 게 붙을 수 있어요? 이 마음 자리에 어떻게 기뻐하고 성내거나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여기서 그냥 기쁨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슬픔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소리도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지. 여러분 인생도 왔다 갈 뿐이고 기쁜 마음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슬픔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짜증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돈도 왔다 가고 몸도 왔다 가고 성공도 왔다 가고 실패도 왔다 가고 자식도 왔다 가고 남편도 왔다 갈 뿐이지. 여기서 그냥 그렇게 왔다 갈 뿐이지. 인연 따라 허망하게 왔다가 갈 뿐이지. 여기에는 그 어느 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긴 그 어느 것도 없으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공하니까 그 모든 걸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색깔이 있으면은 그걸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죠. 여기는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하니까 그 위에 무엇이든 무한 가능성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에서도 양자장, 뭐 영점장 이래서 그건 무한한 가능성의 어떤 양자 스프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가능성의 스프, 가능성의 장이다. 거기서 마음 하나 일으키는 걸 통해서 무엇이든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러다가 인간계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양자 도약이 일어날 때도 있다. 전혀 양자는 생각지 못한 일들을 도약을 하는 일이 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도저히 의학으로 보면 나을 수 없는데 낫는 일이 벌어진다.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저 똑똑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데 나같이 바보가 깨닫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한 가능성. 텅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텅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수 있고 무엇이든 될수 있고 무엇이든 그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화엄경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림을 잘 그리는 능숙한 화가와도 같아서 마음이라는 하얀색 저 도화지 위에 무엇이든 마음대로 그려낼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걸 일체 유심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체 모든 게 마음 위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의 마음이라는 도화지 위에 본래 마음이라는 이 위에 성공도 그리고 실패도 그리고 삶도 그리고 사랑도 그리고 무엇이든 마음껏 그려도 좋다. 그러나 이 그려내는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마음일 뿐이라는 사실. 무엇을 그려도 하나일 뿐이고 무엇을 그려도 마음일 뿐이고 성공도 이 하나일 뿐이고 실패도 이 하나일 뿐이고 나도 이것이고 너도 이것이고 이 삼라만상 통으로 전부 이 하나일 뿐이다. 이 마음 하나일 뿐이다. 이게 전부 다 나이다, 나. 진정한 자기 하나, 나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그 위에 뭘 그리든 뭔 상관이 있어요. 좋은 그림을 그리든 나쁜 그림을 그리든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꿈 꾸는 게 좋긴 하죠. 근데 그것도 자기 분별이죠. 나쁜 꿈 꿔도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냥 일어남 사라짐밖에 없어요. 일어남 사라짐도 실체 없이 일어남 사라짐 끝. 근데 사람이 그 일어남 사라짐에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하고 해석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서 막 엄청난 일을 하는 게막 밤낮도 없이 일하면서 돈 엄청 벌면서 남들에게 대접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나는 적당히 일도 그냥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 하면서 적당히 월급 받으면서 난 적당히 행복하게 여유도 부리면서 사는 게 좋아요? 어느 게더 좋아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사람에게 어느 게 좋은지 나쁜지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성공하는 이것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부럽고. 근데 난 이렇게 살길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때 무한히 행복해요. 저 사람이 오히려 더난 저러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나 이렇게 사는 거나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자기 생각이 그걸 상관 있게 조작해내는 거지. 그럼 지금 여러분대로 사는 게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지금 이대로 우리처럼 사는 게 우리 같이 그렇게 크게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그렇게 크게 돈이 없어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다 죽어가는 애들에 비한다면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이대로 아름다운 거라니까, 이대로 완전한 거라니까요. 이대로 부처의 삶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지만 않으면 이대로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들으니 불자들이 나는 부자가 되려고 절에 왔는데 원하는 대로 삶을 바꿔보려고 절에 왔는데 원하는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원하는 게 사라지지만 그렇다고 원하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건 있지만 거기 집착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이대로 완전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무언가 일을 하면 더 큰 열정이 붙어요. 더 큰 힘이 붙고. 뭐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아요? 세상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난 반드시 돼야 돼. 이런 사람은 다루기 쉬워요. 그 사람 원하는 것 쥐어주면서 그 사람 조정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뭔가 막 집착과 욕망이 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엄청 대단한 사람 같아도 그 사람 약점 하나 딱 쥐고 뭐 하나 딱 준다고 하면 바로 꼬리 내리는 게 그 집착과 욕망 있는 사람은 다루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집착 없는 사람은 이거는 부처라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완전 모든 걸로부터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조직에서 뭔가 높은 데 올라가야 돼 이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조직에 올라가기만 해주면 뭔들 안 하겠어요? 그런데 난 올라갈 필요도 없어. 어디서 소속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거기 올라갈 것도 없고 내려갈 것도 없어요. 올라갈 마음도 없고 내려갈 마음도 없고 그 이대로 오케이예요. 올라가는 대로 좋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좋고 그게 걸림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유로움이죠. 이게 진정한 자유지. 그러니까 이건 자기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자기로부터의 자유. 자기가 만든 그 자승자박으로 묶어놓은 자기 분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자기 분별에서만 벗어나면 본래 있던 이 마하가 드러나요. 마하반야인 자기 본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 모양은 상관없어요. 얘는 아무 모양이었기 때문에 둥그러도 좋고 커도 좋고 작아도 좋고 푸르거나 누러도 좋고 색깔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길거나 짧아도 좋고 뭔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건 거울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니까, 모양일 뿐이니까. 그게 나의 본래 성품이 아니잖아요. 이 비추는 이 거울이 진정한 나지. 이 허공과도 같은 우주법계 전체가 진정한 나지. 여기서 100년도 안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살다 가는 마치 파도와도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와도 같이 잠깐 치고 마는 걸 나라고 삼으면, 이 몸을 나라고 삼으면 얼마나 평생 투쟁하고 싸우면서 괴로우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바다 전체가 나라는 사실에 깨어 있으면 뭔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고 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국토가 바로 이러한 허공과 같습니다. 뭐가 불국토예요? 이 허공인 줄 깨닫는 게 그게 진짜 불국토란 말이에요. 이 불국토는 막 뭐 화려하고 그럴싸하게 불국토처럼 모여 그려져 있는 그게 불국토가 아니에요. 이 허공성이 불국토지. 텅 빈 허공, 그게 진짜 불국토예요. 모든 집들이 금은보화로 막 꾸며져 있고 나무도 금이고 물고기도 금이고 막 이게 불국토가 아니고 텅 비어있는 허공성이 이게 진정한 불국토란 말이에요. 불국토가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바로 법계라고 하고 법계가 바로 허공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법계예요. 진법계, 허공계. 이 무한한 허공성의 우주를 절대 훼손될 수 없는 이 진정한 자기를 여기에 눈을 떠야지. 아니, 따로 눈 뜨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교 믿음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굳게 믿으면 된다. 이 몸이 난지 아닌지는 100% 확신할 수 없잖아요. 100% 확신할 수 없잖아요. 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이게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 허공성에 진정한 나아가
명백하게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나로 삼으면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난 늙을 수 없어요. 나는 병들 수 없죠. 누가 싸울 수 있어요? 싸워도 훼손당할 수 없어요. 원자폭탄 1000개가 터져도 나는 끄떡없어요. 이 진정한 허공성의 나는. 그 누가 나를 어떻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일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 자리는 아무 일이 없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걸림없이 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생에 와서 그냥 걸림없이 살 뿐이에요. 아프면 아픈 대로, 안 아프면 안 아픈 대로, 큰일을 하면 큰일 하는 대로, 큰일 안 하면 큰일 안 하는 대로.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러지 않아도 좋고 저러지 않아도 좋고, 걸림없이 자유로워요. 겉으로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같지만 하는 일이 없어서 자유롭다니까요. 이게 진정한 여러분이, 이게 진정한 나 자신이다. 이런 이 짧은 첫 본문 시작인데도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할 정도로 이렇게 위대한 경전이 바로 육조 스님의 육조단경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